모두들 터라입니다. 미디에서 새로운 오리지널 웹툰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야호. 이게 원작이 있어요. 네. 영화 원작이 있는 오리지널 웹툰. 네. 사실 지난달에 사바하 소식을 좀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바하는 약간 그 세계관의 확장인 것 같다 음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끝까지 간 데는 2014년에 개봉한 영화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스토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등장인물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주인공이 여기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선균 배우가 원래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여기서 왼쪽에 있는 요 빨간 머리를 한 분은 여성이에요. 음흠. 여성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스토리가 같다면 사건도 같다는 얘기예요? 사건은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어허.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려고 하지?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빌런이 조진웅 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풀려고 하지? 근데 웹툰도 웹툰대로 설득력이 있어요. 잘 만들었습니다. 네. 아니 보셨어요 이미? 네. 사실은 우영우처럼 원래 원작이 영상이었다 비슷한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우영우 같은 경우는 원작이 드라마였을 뿐이고 웹툰으로 옮겨온 거죠. 네. 근데 사바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 나왔던 세계관의 시간대를 비껴서 네. 더 그 이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확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거는 그 중간 어딘가인 거잖아요. 네,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멀티버스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허. 똑같은 멀티버스. 네. 똑같은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다면? 이라는 느낌이에요. 약간. 와디프 같은 느낌이군요. 네. 상체리님께서도 저 영화로 1초 단위 따보면서 연출 공부했었다. 그만큼 끝까지 간다 원작 영화도 연출이나 스토리나 캐릭터나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영화잖아요. 그렇죠. 보고 나면 되게 속이 시원해지는 작품입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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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 그러니까 서사에선 답답해지지만 액션을 보면 시원해집니다. 약간 이 웹툰 버전에서 어떻게 할지 재밌는 형식입니다. 왜냐면 멀티버스 느낌으로 가져온 거는 처음 아닙니까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거의 네. 그 원작을 가져와서 뭐 빌려온 게 아니라 같은 세계관에 인물만 달라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진짜로 평행세계 느낌이네요. 강경 네. 작가님 말씀처럼 이게 그동안 말씀해 주신 대로 영상의 웹툰화는 상대적으로 음향 뭐 연기에 의한 어조나 목소리 조명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매체인 영화와 달리 네네네. 작가가 컷으로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웹툰으로 컨버전이 되게 어렵다라고 여겨져 왔는데 네네네.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걸 보여주면서 동시에 웹툰만이 가지고 있는 웹툰의 미학을 보여주고 나아가서 독자들한테 설득력을 가진다면 네네. 이런 시도가 더 많았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밌네요. 뭐 일종의 리부트 같은 거냐라고 자비스님 하셨고 박세현님 보고 오신 것 같은데 시퀄도 아니고 프리퀄도 아니고 스핀오프도 아니고 다른 형식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